자, 일제시대 문화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걸 다 끝낼 거거든요, 오늘. 문화사를. 1시간 20분에 걸쳐서. 초죽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라고 쓰시고요. 제목에서 느낌을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 일제시대 문화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슈. 농담하는 거예요. 알죠? 이러면 안 돼. 내가 너무 당황스럽잖아, 그러면. 교육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제시대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제시대 교육은 우리 전에 그 일제시대 통치 방식했던 그 방법대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휘어지냐? 여기 무단 통치. 여기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요 시기별로 교육 정책을 좀 얘기를 좀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 무단 통치 시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1차 조선 교육령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몇 차 조선 교육령? 1차 조선 교육령이 선포돼요. 1차 조선 교육령은 1911년에 선포가 됩니다. 1차 조선 교육령을 사료로 줬을 때 이 1차 조선 이거 1차 조선 교육령이구나. 깜짝 놀랬지. 이거 1차 조선 교육령이구나. 그리고 찾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이 4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를 몇 년만 다니는 거야? 4년만 다니고 졸업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시키는 거지. 일본인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6년을 다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이원화돼 있어. 일본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소학교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니는 거는 보통 학교라고 불리었던 시기야. 보통학교 수업 연한이 몇 년이다? 4년이다. 그러니까 4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1차 조선 교육령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다음에 1908년에 자, 얼굴 좀 볼게요. 우리 구한 말이죠. 1908년에 사립학교령 기억나죠? 사립학교령. 사립학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든 사립학교령이 1908년에 발표되고 1911년에 사립학교령이 개정돼요. 그러니까 더욱더 탄압을 더 하는 거야. 사립학교령 개정. 이게 1차 조선 교육령과 같이 반포되는 거거든. 사립학교령 개정. 사립학교령은 언제 나왔다고 그랬지? 1908년에 발표가 된 거고 이게 개정된 게 1911년. 이러면서 이제 사립학교에 대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의 강도는 어떻게 된다? 더 세진다. 그러면서 이제 사립학교들이 힘을 못 쓰게 돼요. 거의 없어지거나 막 완전히 뭐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뭐를 만드냐면 계량서당을 만들죠. 기억나요 이거? 계량서당을 만들어서 서당에서 민족 교육을 시켜요. 그러자 일제가 서당 규칙을 반포하죠. 1918년에. 이게 이때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무슨 규칙? 서당 규칙. 몇 년? 1918년에 서당 규칙이 반포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문화통치로 넘어가면 2차 조선 교육령이 반포됩니다.
1922년이고요. 이 2차 조선교육령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유화정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수업연한을 4년에서 몇 년으로 일본과 동일한 6년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6년이 키워드가 되겠네. 2차 조선교육령은. 그리고 두 번째 이 한글 교육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조선어 교육 이런 것들을 시켜준다. 조선어 필수 과목.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은 그 위상이 완전히 다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와서 요 근래에 느끼는 거는 아 진작 올 걸 그랬다. 이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은 완전히 다르다. 필수 과목. 위상 자체가 다 학원에서 위상 자체가. 학원에서 전화하는 태도가 다르다. 입시학원에서는 뭐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를 해요. 혹시 한국사 선생님이신가요? 전화 태도가 이래요.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야. 필수 과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고 나서 요 시기와 관련된 것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뭐가 일어난다는 것? 밀립대학 설립운동.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지? 1922년에 만들어지죠. 이거를 일제가 막기 위해서 만든 대학이 뭐야? 경성 저국 제국대학이 24년에 만들어지고 잘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민족말살통치 30년대 이후인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요 시기가 교육 부분에서는 민족말살통치 요 시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자 일단 38년에 3차 조선교육령이 반포됩니다. 1938년이고요. 3차 조선교육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학교가 소학교로 이름이 바뀝니다. 보통학교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소학교로 바뀌어요. 심상소학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소학교라는 말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어, 조선사는 수의과목, 선택과목으로 바뀝니다. 필수과목에서 뭐로? 선택과목으로 조선어, 조선사 수의 이제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으로 바뀐다. 그리고 전시 동원 체제 이런 거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학교 안에서 뭐 이게 검술 훈련도 받고 막 이제 이런 우리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세대인데 교련이라고 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교련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군복을 입고 학교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었어요. 이제 군부 시대의 문화죠, 문화. 저희 고등학교 때 교련복이라고 있었어요. 깨구리복이라고 해서. 옛날 보면 나오는데. 지금도 있어? 지금 아니야. 지금 교련 폐지된 게 없네. 나이가 몇 살이야 도대체? 전시 동원 체제 뭐 이런 것들. 이 전시 동원 체제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단독으로 가세요. 1941년에는 이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바뀌죠. 여기 소학교에서 뭘로 바뀐다? 국민학교. 이 국민학교라는 말이 또 키워드가 되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국민학교는 뭐의 약자라고 그랬지? 황국신민학교. 이거 약자죠. 국민학교로 바뀌고 그 다음에 4차 조선교육령 나오고 이 4차 조선교육령은 1943년에 발표가 되고 키는 뭐냐? 뭘까요? 조선어, 조선사 다 폐지되는 거야 그냥. 이게 키야. 이제 가르치지 않아 학교에서. 조선어, 조선사 폐지. 이게 키워드로 작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 교육령과 관련된 것도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한 번에 딱 해놓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보기 좋게. 그래서 1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 3차 조선교육령, 4차 조선교육령이 사료로 나왔을 때 바로바로 찾고, 그리고 그 시대가 언젠지도 바로바로 찾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일본이 이제 언론과 종교 탄압을 시작을 하는데, 언론 탄압 부분만 좀 먼저 볼 거예요. 종교 탄압은 나중에 종교와 같이 할 거예요. 언론 탄압 부분인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 1910년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다 박탈되죠. 그러니까 1910년대는 언론의 자유 이런 게 없죠, 아예. 언론의 자유 이런 게 아예 박탈돼. 그러니까 신문이 단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물론 이제 일본이 제작해서 뿌리는 이제 관보 성격,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어떤 관보 성격의 신문들은 있지만, 우리 민족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920년대로 가면 일부 허용되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된다고 그랬죠? 조선일보와 뭐? 동아일보.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창간이 된다. 20년에 창간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만들어는 줬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검열, 삭제, 압수, 수색, 정간, 폐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검열해서 어떻게 해버리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삭제하고, 그리고 말 안 들면 어떻게 시키고? 정간시키거나 그 다음에 폐간을 시켜버리는 식으로 언론을 길들인다. 1920년대에 언론 탄압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1930년대 이후가 되면, 민족 말살 통치가 되면, 이후. 이 1930년대 이후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동아일보의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삭제 사건이야.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 그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삭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1936년이야.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자들이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일장기를 어떻게 해버린 거야? 지워버린 거지 그냥. 그러니까 국적이 없도록. 1936년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삭제 사건. 이거 뭐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죠. 조선 총독부가 아주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동아일보 기자들이 했던 거예요. 동아일보에서 이걸 했던 거죠. 그 다음에 1940년이 되면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폐간된 게 41년이기 때문에 40년, 41년은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냥 40년이라고 쓰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폐간됩니다. 그러니까 20년에 만들어져서 몇 년에? 40년에 폐간된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 이렇게 언론 탄압 부분도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7급에서 조금 상기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원론적인 거죠. 다 배웠던 건데, 1930년에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삭제 사건은 좀 기억을 해놔야 돼. 나오면 연도를 못 찾아서 다 틀려. 대부분 나오면 뭐를 못 찾아서? 연도, 언젠지를 못 찾아서 틀린다고. 언젠지를 못 찾아서. 자, 그 다음에 국어. 국어 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국어 연구. 요것도 기억나는지 한번 볼게요. 일제시대에 되기 전에 1907년에 국문연구소라는 게 만들어졌었는데, 주시경의 국어문법, 유길준의 대한문전, 조선문전이 만들어졌던 무슨 연구소? 국문연구소. 주시경, 지석영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 있던 단체였죠. 이거는 시간적으로 보면 구한말이니까 일제시대 전이죠. 그리고 이 국문연구소가 이제 일제시대로 오면서 조선어연구회로 이름이 바뀌어요. 1921년에. 뭐로?
21년이야. 10년대에는 무단 통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활동을 못하겠지. 조선어 연구회가 만들어져 1921년에. 그리고 이 조선어 연구회가 1931년에 조선어학회로 이름이 바뀌어. 1931년에 이름이 뭘로 바뀐다고? 조선어학회로 이름이 바뀌어. 42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 무슨 사건이 일어나? 이 조선어학회 사건을 계기로 조선어학회가 없어지지. 조선어학회 사건. 이걸 정리를 좀 해두시면 돼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느냐? 아주 쉬워. 이거 두 개의 단체를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어 연구회에서 했던 일과 조선어학회에서 했던 일을 구분하는 것.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만 잘하면 문제는 틀리지 않는다. 조선어 연구회에서 했던 일과 조선어학회에서 했던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조선어 연구회에서 했던 일은 가갸나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한글날이 이때 제정되는 거예요. 가갸나를 제정. 그 다음에 한글 잡지를 발간합니다. 무슨 잡지? 아까 전에 한글 그 문자 보급 운동할 때 조선일보에서 발행된 거는 한글 교재야, 교재. 그러니까 한글을 쓰는 교재고, 이건 한글이라는 그냥 뭐야? 잡지야, 잡지.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 더럽게 어려워.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이게 발간이잖아요. 조선어 연구의 이 어학에서도 이게 발간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창간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잘 봐요.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잡지를 창간했다 이러면 X, 발간했다고 하면 O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잡지는 조선어 연구회에서 창간이 돼서 조선어학회 때까지도 어떻게 돼? 발간이 되는 잡지야. 기출이 된 적이 있지, 7급에서. 짜증이 나는 거야, 7급 문제가. 그래서 발간이냐 창간이냐. 발간은 무조건 맞지. 기억을 조선어 연구회를 해주면 되고. 자, 조선어학회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다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표준어,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 국어 정서법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영어가 쉽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공부를 하다가 국어를 자꾸 틀리는 거는 굉장히 열받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임용고시 준비할 때 그랬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띄어쓰기. 띄어쓰기에서 맨날 틀려. 국어 맞춤법 통일안.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국어 선생님들이 화낼 텐데 이해하는 거 아니야. 암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국어 선생님들 발음대로 해보세요. 다 틀려. 알겠어? 상식적으로 발음대로 해보시면 돼요. 다 틀려. 외워야 돼. 표준어. 지금 웃는 건 다 공감하고 있는 거죠? 시험 볼 때 막 발음을 직접 해보잖아요. 그럼 틀리는 학생들이야, 그거 다. 표준어 이런 거 제정하는 거. 이게 조선어학회에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어 대사전입니다. 우리말 큰 사전.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하는데, 자, 시도했다는 것은 편찬은 못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 이거는 성공하지 못한다. 일제의 방해로. 일제가 이걸 방해하면서 성공하지 못해요.
이 일제의 방해가 뭐냐면 조선 어학회 사건이야. 그러니까 우리말 큰사전 편찬 때문에 조선 어학회 사건이 일어난 거야. 이게 조선 어학회 사건이다. 근데 일본이 되게 재밌는 건 이걸 체포를 해놓고 났는데 처벌할 법이 없어. 너 왜 한글 연구해? 뭐 이렇게 해서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뭐로 처벌하냐면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요. 선생님,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자들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치안유지법 첫 머리 글자가 뭔지 알아요? 국채 변역을 도모하는 자. 뭐를 도모하는 자? 국채 변역을 도모하는 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체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글운동, 한글 이 국어사전 편찬하는 걸 뭐로 보면 독립운동하는 걸 보면 치안유지법으로 체포 가능해. 그러니까 치안유지법은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됐던 법이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이야. 지금의 국가보안법이 그렇지. 응? 너 왜 김일성 독립운동사를 가르쳐?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걸면 돼. 혹시 너 김일성을 찬양 고무하는 거 아니야? 너 왜 아까 전에 이명박이를 욕해? 너 씨어 우리 대통령을 욕하면 어떡해? 이 새끼 사상이 의심스러운데? 너 조사 좀 해보자. 이러면 가는 거야. 귀에 걸면 귀걸이야. 지금은 시대가 좋아진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80년대 이렇게 했다. 70년대. 그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지. 우리 80년대 아직도 기억나. 80년대 우리 중학교 도덕 선생님이 제 담임이었는데 도덕 선생님이셔. 그 지금으로 생각하면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나온. 그러니까 얼마나 사상이 무장돼 있겠니. 윤리가 엄청난 거거든.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학생들이. 맨날 우리 도덕 시간에 야 문 닫아. 창문 막 닫게 하고 일단 교과서에 있는 걸 써. 그리고 전혀 다른 얘기를 계속해. 그때 도덕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때 아까 전에 했던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 북한이 남이야? 정신 차려. 중학생애들 앉혀놓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없어졌지 3학년 때. 짝교에서 잘린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나 같은 사람이 있잖아 계속. 그래서 시대가 좋아진 거야. 내가 그 선생님보다 더 하고 있거든. 남아있잖아. 자유가 있는 거야. 교육의 자유가. 우리말 조선어학회 사건은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처리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는 뭐하고 뭐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 조선어 연구회화와 조선 어학회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만 주의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조선 어학회는 42년에 이제 없어졌다가 해방되고 나서 해방 이후 한글 학회라는 이름으로 부활합니다. 1949년 무슨 학회? 해방 이후 한글 학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국어 연구의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국사 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제시대 때의 국사 연구입니다. 자, 일제시대의 국사 연구는 중심축이 바로 식민사학입니다. 뭐라고요?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얼굴 좀 봅시다. 얼굴 좀 볼게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이게 식민사학이 아니고 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역사관. 그러니까 조선은 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역사관을 무슨 뭐라고 한다고? 식민사학 혹은 식민사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식민사학, 식민사관. 그러니까 결국 식민사관의 첫 출발은 다 뭐겠어요? 조선은 빙신이라서 이거예요.
조선은 빙신이라서 옆에 이웃나라인 일본이 정말 두고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왜냐면 사랑하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옆에 이웃나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나라를 좀 개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식민지 지배로 만들었다. 식민지로 지배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식민지로 지배하는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 이렇게 전수시켜줘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식민사학의 연장선상이에요. 지금도 일본의 사학자들에게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지금 저렇게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잘 사느냐.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없었으면 그게 가능했겠느냐. 그리고 지랄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이 식민사학을 만들어내는 이론들을 좀 먼저 보면 일단 일선동조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합방은 원래대로 합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조상이 같아. 일본과 한국이. 근데 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돼 살고 있었는데 하나로 합쳐진 거니까 원래대로 간 거야.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내선일체라고 해서 그냥 일본과 동일하게 쓰는 거지. 원래 우리는 하나였으니까. 뭐 일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일선동조론. 어떻게 보면 식민사학에 제일 잘 어울리는 이론은 일선동조론이야.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조상이 같다. 골 때린 새끼들이죠. 뭐 지네도 단군이라니까 뭐. 그렇죠? 이거 안 웃겨?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조선은 역사적 발전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나라다. 이걸 정체성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세사회 봉건, 결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양이나 일본에서 나타나는 중세 봉건 사회가 없다. 그래서 무사라는 계급도 없고 일본처럼 사무라이 이런 계급들이 없는 아주 굉장히 후진 나라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발전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역사적 약간의 발전은 다 중국 대륙에 의한 거예요. 이걸 이제 타율성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이 능력 자체가. 이게 타율성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부끄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파성론입니다. 너희는 일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옛날 고대서부터 맨날 너희는 같은 단일민족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니네 입으로 단일민족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과연 합쳐서 사는 적이 있느냐. 맨날 당파적으로 분열돼 있지 않았냐. 고구려 백제신라가 그렇고 고려시대 때 호족연합정권 호족들의 힘이 그랬고 조선시대 때 붕당정치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 당파성론은 지금도 분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반도성론 너희 나라는 지리적으로 반도적 위치다. 그래서 대륙과 해양의 영향을 항상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만선사관. 너희 나라 조선은 만주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독립된 역사가 아니다. 너희 나라는. 그리고 만선사관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식민사학의 어떤 주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나오면 그냥 뭐 우리나라 엿 같아요. 이런 거니까. 그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아 이거 식민사학이구나 이런 거 쉽게. 그러니까 결국 사료에서 줬을 때 찾는 건데 주면 쉽다고. 뭐 좋은 얘기를 안 써줄 테니까. 그럼 결국 이 식민사학을 이런 이론들을 체계화시키는 단체가 있어. 뭐 시키는 단체? 이걸 체계화시켰던 단체. 이 단체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 무슨 단체? 조선사 편수회. 이게 1925년에 만들어져서 1945년 해방 때까지 활동했던 단체입니다. 총독부 직속기구예요. 총독 직속기구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거죠. 국사편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인지 아세요? 다른 부서에 영향을 받질 않아.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소관도 아니고 그냥 독립된 조직이야.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기구죠.
사학과 학생들의 꿈은 한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건데. 너무 멋있지. 나라의 역사를 관장한다.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총독 직속기구입니다. 조선사 편수회니까 어떤 책을 편찬했겠어요? 조선사를 만들었겠죠.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뭐를 만드는 거야? 국사를 만드는 거야. 내 요즘에 맨날 열받는 게 이거지. 씨, 이게 뭐니? 나는 이런 발상을 난 이걸 왜 쓰는 거야? 자기네 나라 역사 공부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럼 국어도 한국어라고 해. 왜 국어는 국어라고 그래? 난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하겠어. 한국사가 뭐야? 무슨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는 것 같잖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불러야 맞는 거지. 국사 이렇게 불러야 맞는 거지. 씨, 무슨 한국사가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국사편찬위원회도 바꿔. 한국사편찬위원회로. 그래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흥분하면 동조를 좀 해줘. 어? 딱 흥분하면 막 이러지 말고.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조선사. 조선사가 편찬됩니다. 이게 이제 식민사학을 체계화시켰던 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구학회. 1930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몇 년에? 1930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됐던 단체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의 전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띠떼끼군요. 이때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은 다 일본인이야. 한국인들이 무슨 교수를 하겠어.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가 되는 건 알아요? 이 서울대학교. 그래서 2024년 되면 우리 아까 전에 경성제국대학 몇 년에 만들어졌어? 이거 몇 년에 만들어졌어? 1924년이었죠. 그래서 2024년 되면 서울대학교 개교 100주년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1914년 때 서울대 90주년 기념하고 막 그랬다고. 아니 그렇다고 그냥. 서울대학교가 곧 있으면 100주년 된다고. 또 이제 내가 맨날 얘기하면서 웃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희 고려대는 더 오래됐던데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막 전신까지 그 고려대학교 그 전신 막 그거까지 다 훑어가지고 막 우린 1905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씨야 배제학당은? 그렇게 되면 씨야 성균관을 어떻게 얘기니? 성대가 최고야. 그렇지? 충렬왕 때 만들어지잖아.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대학교로 봐야지. 성균관대학교 여기 성대 출신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성균관대학교 앞에 교문 앞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 막 건학 이렇게 돼 있잖아. 개교도 아니야 성균관은. 성대는 개교라는 표현을 안 써. 건학 627년 막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어떻게 이겨 얘를. 이건 좀 그래. 그죠? 지금 성균관대학교와 그때 성균관은 다른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막 전신까지 고대도 보면 막 1905년 이렇게 돼 있어. 고려대도. 그런 거는 얘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야. 서울대학교가. 알겠어요?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 근대 대학교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야. 나머지 대학교들은 막 얘기하는 거는 다 이런 거야. 알겠어? 이게 뭐야 이게. 그렇게 되면 막 쉬면 무슨 이화여자대학교 1886년 막 이렇게 가야 돼. 이화학당이니까 1885년 이렇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근대학교로 가야지. 여기 보면 경성제국대학 교수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고 청구학보 이런 게 발간돼.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식민사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울게요. 이것 좀.
문화사라서 좀 지저분하죠. 막 각개전투로 쪼개져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당분간 좀 계속 미안할게요. 계속 뭐 수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두 번째 볼게요.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민족주의 사학은 역사를 전개하는 중심을 뭐로 놓고 보는 거야? 민족으로 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 이게 민족주의 사학이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보여주마. 이게 민족주의 사학이야. 민족 중심의 역사 연구. 자,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상학적 개념이야, 형이 하학적 개념이야. 형이 상학적 개념이지. 이게 형체가 없지. 민족이라고 했을 때 형체가 어디 있어? 그렇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 사학은 형이 상학적인 역사 연구야. 그러니까 민족 정신 이런 걸 강조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뭐를 강조하는 거야? 민족의 정신 이런 걸 강조하는 거야. 민족 정신.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강조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다 를 얘기하면서 뭐를 깨려고 했던 거야? 식민사관을 깨려고 했던 거지.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저렇게 정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타율성도 아니고 뭐 당파성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민족주의 사학이야. 대척점에서 깨부시는 것. 우리 민족의 어떤 훌륭한 정신. 그리고 제가 전에 수업하면서도 붕당정치도 원래대로 가면 붕당정치의 긍정적 기능이 더 크다. 당파성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죠. 상호 견제 비판을 통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아주 세련된 정치 형태일 뿐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결국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민족주의 사학은 양대 산맥이 있어요. 바로 신채호와 박은식입니다. 누구와 누구? 그림을 그립니다. 이 민족주의 사학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다 쓰십시오. 민족주의 사학. 이 민족주의 사학은 신채호와 박은식이라는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신채호와 박은식이라는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신채호 선생부터 정리를 합니다. 신채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단 첫 번째, 신채호는 누굴 제일 싫어했냐면 김부식을 싫어하죠. 부식된 새끼. 신채호가 했던 말인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로 조선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한 조선엔 미래가 없다. 하여튼 뭐 맨날 뭐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하여튼 미래가 없대요. 김부식의 삼국사기로 공부하는 한 조선의 미래는 없다. 그럼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읽지 않게 하려면 무슨 연구를 해야 돼요? 고대사를 연구하는 겁니다. 신채호의 역사 연구는 어디에 집중된다? 고대사 연구에 집중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신채호는 어떤 연구를? 고대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고대사 연구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한말 때 배웠던 1908년에 만들어졌던 독사신론이라는 책. 책 이름이 뭐라고요? 이거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라고 그랬죠? 왜 중요하냐면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한 책이다. 1908년에.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성.
이걸 제시한 책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시든 상상 이상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독사신론.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역사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책이죠. 그 다음에 이 신채호의 어떤 활동들을 정리를 좀 해보는데 이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통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의열당 강령. 조선 혁명 선언 1923년 이게 의열단에 뭐가 된다? 강령으로 채택되죠. 그리고 이 조선혁명선언은 제가 읽어봐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민중 직접 혁명론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노선을 채택하고 있고 이승만이를 되게 싫어하죠. 창조파 국민대표의 당시 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신채호에 대해서 물을 때 이렇게 묻는다고. 이게 일제시대 역사 연구만 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종합적 사고를 다 묻는 거예요. 신채호에 대한 거. 창조파 그 다음에 신채호가 썼던 책들을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조선상고사 여기서 했던 유명한 말이 이제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아주 정말 살떨리는 말이죠. 역사는 나와 내가 아닌 것들의 뭐다? 투쟁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지금 신채호 선생님은 이 순간에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지금 일제시대 때 이렇게 일제와 싸우는 이 과정을 뭐로 보라는 거야? 투쟁의 과정으로 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 투쟁을 통해서 역사는 완성되는 거야. 투쟁이 없는 역사는 완성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좋아하냐면 이 말이 왜 철학 이 말이 되게 좋은 말은 이 역사라는 말 대신 삶을 넣어도 여러분들의 삶을 넣어도 그냥 그대로 돼요. 사람의 인생은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1월 1일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것도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나와 내가 아닌 다른 것들과. 부모님도 투쟁의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이외에 다른 모든 것과 투쟁하는 거예요. 부모님과도 싸워야 될 때가 있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애를 낳으면 자식과도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자기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투쟁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성숙해져요. 이게 참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일제시대라는 이 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를 잘 굳건하게 투쟁하고 버텨서 이겨낼 때 우리 국가와 민족이 좀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성숙돼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제시대라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의 그 끊임없는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결국 다른 나라가 없는 애국심이나 민족성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보다 좀 수치상으로 정도가 좀 강해요. 그거는 역사가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의 역사 이런 걸 이제 겪으면서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사료에서 이 말이 뜨면 신채호를 묻는 거예요. 알겠죠?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뭐 길게 얘기하면 정신상태의 기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책상 앞에 꽂아 이게 딱 붙여져 있던 저의 잠언 같은 거였습니다. 여기다 이제 인생이라고 저는 바꿨죠. 인생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제가 이렇게 책꽂이에다 써놨던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투쟁을 하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그랬죠. 누가 더 많이 마시나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묘청의 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신채호가 무슨 난을? 묘청의 난을 아주 긍정적으로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다. 라고 했던 말이 이 조선사 연구초에 들어있는 겁니다. 묘청의 난. 그래서 이 묘청의 난을 누가 진압한 것? 김부식이 진압한 것. 이걸 이제 김부식을 욕을 또 신랄하게 하는 거죠. 부식이 띠뗏기. 이러면서 부식된 새끼. 그래서 결국 김부식이가 묘청의 난을 진압하면서 우리의 역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인 유교 사상에 점령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헬스클럽 관장이 나오는 것이고 막 황비용들이 들어오고 막 이런다. 그래서 고려가 엉망진창이 된 거는 다 김부식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겠죠, 김부식을.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다. 묘청의 난을 이렇게 평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묘청이가 승리했더라면 조선사가 엄청난 발전을 했을 것이다.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다. 리슌 감옥에서 사망을 하실 때까지 일본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신채호 선생님. 단재 신채호. 해방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 이후에 만주에 사시면서 총독부 쪽 그러니까 남쪽을 향해서 세수를 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세수를 이렇게 했던 유명한 분.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아서 세수를 이렇게 했던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강한 분이시죠. 사실 강한 분이에요. 뭐 대쪽 같은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리슌 감옥에서 옥살을 하면서도 근데 안타까운 거는 독립을 보지 못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신채호의 일생도 그다음에 태백광로 박은식 이분에 대한 설명을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고대사를 연구했다면 이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연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시대, 그 시대를 연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연구 시기가 다르죠, 두 분이. 저분은 고대사, 이분은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시대, 현재사를 연구했던 분입니다. 박은식 선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박은식 선생은 1910년에 조선광문회를 설립하는 데 참여를 하고 이 조선광문회의 초대 회장을 지내는 사람입니다. 조선광문회. 기억납니까? 민족 고전을 정리 가능했던 단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정의 2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죠. 임정의 2대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바로 박은식 선생입니다. 이분이 썼던 현재사와 관련된 책. 이분이 왜 현재사를 썼냐면 이분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점이 역사적으로 기록돼야 된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피나는 싸움, 일제와 싸우는 이 과정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썼던 책이 한국통사 이런 책입니다. 이 통자는 아플 통자예요. 무슨 통자? 깨워. 이게 무슨 통자라고? 무슨 통자? 그럼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뭐야? 한국의 아픈 역사 이런 거죠. 시대 통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의 아픈 역사가 근데 어디가 아픈 역사야?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시기가 가장 아픈 거지. 일제시대니까. 여기서 썼던 유명한 말이 있어. 국가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다. 이 말을 여기서 쓴 겁니다. 국가는 형체가 있는 형이고 형체가 있는 것이고 역사는 형체가 없는 스프릿, 정신이다. 혼. 역사는 신이다.
혼이라는 거야, 혼. 근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국가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 안 보여? 보여. 형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역사는 형체가 없으니까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는 없어진 것을 딱 알 수 있어. 어? 국가가 없네? 이거 알 수 있지. 지금 이때가 국가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역사는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없어졌는지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이론이 뭐냐면 신채호 이 박은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역사만 지키면 이거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 국가를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뭐만 있으면. 역사만 지키고 있으면. 정신이니까. 그러니까 정신만 살아 있으면 형체가 있는 거는 언제든지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거야. 문제는 정신이 죽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세계사에서 이걸 구현해낸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 역사를 공부하고 있죠. 저희 어머님은 어저께 철야기도 했어요. 교회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공부해주고 있으니 역사를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야, 새롭게. 이것도 재밌으라고 얘기한 건데 안 웃잖아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이제 지겹고 막 덥고 어? 아직 멀은 것 같고 실제로 멀었고. 국가는 형이고 역사는 뭐다? 신이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혼백사상이라고도 해.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역사는 혼. 그리고 국가는 백. 그래서 뭐 군대, 뭐 말, 뭐 사람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건 다 백이야, 백. 근데 눈으로 안 보이는 건 뭐고? 혼이고. 근데 혼이 중요하냐, 백이 중요하냐? 혼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혼이. 그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책들을 쓰신 거. 이 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국가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 민족주의 사학이 그대로 이후에 조선학 운동으로 연결됩니다. 무슨 운동? 다시 한번 무슨 운동? 여러분들 밑에다 쓰셔야 돼요. 이거는 민족주의 사학의 연장선상에서 연구가 됐던 말 그대로 조선의 학문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국사겠죠. 이게 1930년대입니다. 몇 년대?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이 일어납니다. 조선학 운동은 처음에 시작되는 것을 보면 다산 정약용 서거 99주년 기념식장에서 정인보 선생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민족의 어떤 민족성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다산 정약용 서거 99주년 이게 1934년입니다. 그래서 조선학 운동은 1934년부터 시작됩니다. 99주년 기념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기에서 시작이 되는 운동을 조선학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조선학 운동을 펼쳤던 분이 총 세 분이거든요. 이 세 분이 했던 책, 썼던 책, 말들 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조선학 운동은 몇 분? 다시 한 몇 분? 다시 한 몇 분? 세 분. 다 매달아놔 여기다. 알겠어? 매달아. 정인보. 매달아놔. 열매처럼. 문일평. 안재홍. 이분들을 정리를 하면 된다. 자, 정인보부터 볼까? 정인보. 이 정인보는 조선학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가장 잘 썼던 말은 역사는 어리다.
뭐? 어, 이 얼 사상 이런 걸 잘. 여기서 나온 말이 얼빠진 새끼. 정인모 선생님이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던 거예요? 얼빠진 사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1월 1일에 와서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뭐. 저기 밖에 저기 강남역 저기 밖에 나가 있는 지금 나가 있는 정말 돌아다니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얼빠진 사람들이에요. 국사공부 안 하는 사람들. 어? 너는 왜 국사공부 안 했어? 전 이과인데요. 이런 사람들. 얼빠진 놈. 아니 정인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아 너는 얼빠진 새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라는 책을 쓰시고요. 그리고 저랑 고대사 공부하면서 했던 건데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 보면 바다 건너온 애들 도해파라는 말이 나와요. 그 도해파를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으로 주장하면서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를 삼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인보 선생님이 이때 이 도해파를 고구려로 주장하면서 고구려가 가야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그래서 신라에도 군대를 주둔시켰다. 뭐 이후에 이제 이렇게 확장되는 거거든요. 이 도해파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 대한 해석 논란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한일 역사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 정인보 선생의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개토 대왕릉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광개토 대왕릉 비문 제가 수업할 때 했던 얘기거든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제가 안 해준 게 아니야. 다 해줬어 이거를 임나 일본 무설할 때. 광개토 대왕릉 비문의 해석 이걸 해서 한일 역사 논쟁을 일으켰던 분이고 그 다음에 5000년간 조선의 얼 이런 것은 이거는 외울 필요 없지 뭐 얼이 나오는데 뭐 5000년간 조선의 얼 뭐 이런 책을 쓰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인보입니다. 정인보. 그 다음에 문일평 이분은 조선심 이런 걸 강조해요. 조선의 마음 역사는 조선의 심이다. 심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조선심. 한미관계 50년사 한미 50년사 이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동아일보 편집주관을 지냈던 분이고 이 동아일보 편집주관을 지내면서 동아일보라는 언론사를 이용해서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데 굉장히 노력했던 분입니다. 뭐 사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던 분이 바로 이 문일평 선생입니다. 동아일보 편집주관이었다. 자, 그 다음에 안재용 선생입니다. 안재용 선생은 책을 두 권을 외우셔야 돼요. 안재용 선생님 하면 나오는 책들이 있으니까 이 책만 외우시면 됩니다. 조선 상고사감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나중에 정말 안 외워져요. 나중에 보시면 우리 이런 책들 있죠. 이 머릿속에서 맴맴만 돌지 탁 안 외워져. 조선사 연구. 이게 누가 썼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정인본가? 문일평이 썼나? 안재용이 썼나?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많이 나온다. 이것도 기억이 잘 안 나. 조선 상고사감 이런 게. 책을 읽어보면 기억이 나지 당연히. 이런 책들을 다 읽어버리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지. 근데 우리가 책을 읽지도 않고 그냥 책 이름만 외우는 거니까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고 잘. 조선 상고사감. 그 다음에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뭐 이런 책도 쓰신 분.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이게 조선학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주의, 신민주주의.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조선학 운동, 자, 큰 소리로.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얼, 심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와.
정리 잘해둬야 돼. 그러니까 이 조선학 운동은 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까지? 민족주의 사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 얼사상이라든지 조선심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책 이름들 나오는데 자꾸 맴맴돌지 안 떠올라. 이 사람들 책이 딱 안 떠오른다고. 조선사 연구 이렇게 안 떠오른다. 봐봐.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봐봐. 이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책들. 자, 그리고 화살표를 밑으로 또 내려야 되는데 1940년대가 되면 신민족주의라는 게 나와요. 몇 년대? 1940년대가 되면 신민족주의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사학이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신민족주의 사학. 이병도, 이윤재, 손진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사학연구인데 말 그대로 새로운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민족주의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해방 전후로 해서 이게 40년대니까 해방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좌우 분열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뭐가? 결국 그 좌우 분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거거든. 이 좌우 분열을 극복하는 이념으로 이게 활용되는 거야. 이해돼요? 뭐? 응. 어떤 거? 아니 둘 다 했는데. 동아일보 편집주가 한다고 주던 어디 책에는 어떻게 나왔다고? 응, 같이 써 그러면 같이 써놓으면 돼. 동아일보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다 편집주관을 지냈는데 신채호도 마찬가지야. 신채호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편집주관을 다 지내. 그러니까 글 좀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써놓으면 돼. 자, 그 다음 신민족주의 사학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해방 전후로 해서 좌우 분열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이 좌우 분열을 뭐 하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뭐로 활용된다고? 이념으로 활용된다고. 해방 전후 좌우 분열 극복을 위한 이념으로 이 신민족주의가 활용된다는 게 중요해.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일요일에 보충할 때 해방 전후사 공부하다 보면 좌우 분열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을 보거든요. 그때 이 신민족주의를 이용해서 이거를 극복해 보려고 했다는 거야. 우리가 같은 한 민족이다. 우리가 좌우 대립을 할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신민족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민족주의가 여기까지 이제 와서 끝나는 겁니다. 민족주의 사학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민족주의 사학하면 신채호 박은식 물론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공무원 시험 문제를 보면 이것만큼 뭐도 나와? 조선학 운동도 잘 나와요. 신민족주의는 잘 나오지 않는데 어디까지는 잘 나온다? 조선학 운동까지는. 그리고 이 민족주의를 어디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야? 신민족주의 사학까지 밀어붙여서 끝내야 되는 거야. 그냥 낱개로 까지 말고. 자, 그 다음 요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3번이야. 실증주의 사학. 무슨 사학? 실증주의 사학이야. 실증주의 사학은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서 얘기했던 그 전근대사 할 때 처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유물론적 사관인데 그 유물론적 사관 유물론적 사관이 사회 경제 사학인데 이 사회 경제 사학과 대척점에 서 있던 역사학이에요. 그러니까 1930년대.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사회 경제 이거 나중에 할 거야. 사회 경제 사학은 사회 경제 사학과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던 역사 연구인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실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랑케 사관이지. 랑케 사관. 랑케 기억나나?
랑케 이에이츠카. 랑케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뭐야?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사실로서 하여금만 말하게 하라. 그게 실증주의야. 이거 랑케 사관이라고 하지. 이 실증주의 사학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진단 학회가 만들어지는데 1934년에 진단 학회가 설립돼. 이병도, 손진태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진단 학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야. 나중에 이제 신민족주의로 넘어가지만 이 진단 학회에서는 진단 학보도 발간해. 근데 이 단체는 말 그대로 실증하는 데 치우쳐. 그러니까 문헌 고증에 치중을 하는 거야. 문헌 고증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해. 하다 보니 굉장히 일제를 공격하는 데 소극적이야. 일제 식민사학을 공격하는 데 공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어. 그래서 일제가 이걸 허용해 준 거야. 이런 단체들을. 왜? 이때 당시에 화라선처럼 타오르고 있던 역사 연구 이론이 뭐냐면 이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는데 오히려 깨는데 사용하는 거야. 원래 맨 처음에 진단학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청구학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실제 활동은 오히려 뭐를 깨는데 활용되는 거야? 사회 경제사학 이론을 반박하는 데 활용돼. 식민사학을 소극적으로 뭐 이렇게 저항을 안 해. 거의 이 진단학회는 온건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청구학회를 비판하고자 만들어진 진단학회는 실제 활동은 뭐를 깨는 데 활용된다? 사회 경제사학을 깨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이걸 일제가 인정해 준 거야. 이 단체를. 그러니까 1930년 되면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단체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은 뭐야? 이 태도가 어땠다는 거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때 이런 걸 발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향을 보여준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경제사학이야.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회경제사학은 여러분들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유물론적 사관 마르크스의 생산력 증대에 따라서 물질적 생산력 증대에 따라서 사회경제 구조가 변화되고 사회경제 구조가 변화되는 것만큼 정치 문화적 수준도 발전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에 기인한다? 물질에 기인한다. 유물론적 사관이야.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너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 사회경제사학도 이 사회경제사학은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법칙 하에서 한국사를 체계화시킬 수 있는 이론이에요. 이걸 먼저 써볼게요.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법칙 하에서 한국사를 체계화시킬 수 있다. 이거를 실제로 백나무니가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세계사라는 기차가 있어. 백나무니 쓴 표현을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한국사가 이렇게 둥그런데 이걸 위에다 올려놓으면 세계사가 움직일 거 아니야.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위에 있는 둥그런 한국사가 안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재밌는 이론이지.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안 떨어져. 그러면 뭐야? 운동 방향과 속력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사 발전의 보편적 법칙에 뭐도 한국사도 따라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생산력으로 이해하는 거야. 우리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전개가 그거야. 세계사가 이렇게 가듯이 한국사도 똑같이 그런 발전 양상을 가지고 있다. 조선 후기 때 이항법 기억나요?
이항법을 통해서 사회 경제 구조 변동을 알아봤죠. 그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백나무니가 한 얘기예요. 제 이론이 아니고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매핑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백나무니가. 이 사회 경제사학을 썼던. 그러니까 뭐로 보는 거야? 생산력 증대로 역사가 발전하고 있는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론론적 법칙을 가지고. 그러면 뭐를 깰 수 있을까? 저 이론을 가지면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이 깨지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정체돼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일본 애들이? 근데 지금 세계사의 발전 법칙 하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이론적으로 깰 수 있는 거야. 식민사학의 뭐 비판? 정체성론. 이런 거 비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유물사관이니까 이게 역사발전의 법칙을 뭐를 중요하게 보는 거냐면 물질, 생산력 증대를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식민사학의 뭐를 깨는 거냐면 이런 걸로 역사를 전개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에 뭐도 비판해? 정신사관도 비판하는 역사학이야.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뭐를 가지고 역사를 전개해야지. 물질, 생산력을 가지고 역사를 전개해야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역사 이론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민족주의 사학의 정신사관을 비판하는 것이다. 학교별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대학교 사학과별로 강조하는 역사 연구 형태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무서운 거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서양사학과, 동양사학과 이런 데 졸업하신 분들이 무서운 거는 서울대는 철저하게 실증주의 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는 거 얘기하는 것 그런 거는 혼나요. 교수들한테도. 다 찢어버리죠. 레포트 나오면. 너의 생각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고증이 돼야 돼요. 지가 만들어내는 얘기들 이런 거 안 돼요. 서울대가 이게 강하죠. 지금은 많이 완화돼 있어요. 고대는 이게 강해요. 옛날에는 지금은 글로벌 고대라고 하죠. 옛날에는 민족 고대 이렇게 불렀거든요. 고대가 이사하기 강해요. 그래서 무슨 뭐 동북공정이나 독도 이런 얘기 나오면 맨날 초빙되는 교수들 보면 고대 한국사 교수들이야. 우리가 막 이런 그럼 뭐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입니까? 무조건 우리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미안한데 뭐 얘기를 나온 김에 하면 저희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선사시대를 할 때 자신 있게 사회경제사학을 유물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전개한 이유는 제가 졸업한 학교는 이게 강해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 이걸 배웠던 거야. 열심히 교수들한테. 그래서 제가 강한 걸 가지고 수업을 첫 시간을 하는 거예요. 강사가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야. 첫 시간에 선사시대 전개를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구석기에서 신석기로의 변화, 신석기에서 청동기로의 변화, 청동기에서 철기로의 변화 이런 것들은 결국 유물론적 사관에 의한 변화다.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사회경제사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청원 백남부터 쓰다. 백남은의 조선사회경제사 이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하나 더 써놓으면 이청원 이런 사람들이 1930년대 사회경제사학을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막 붐이 일어나니까 이게 엄청난 붐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론적이니까 이게 붐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일제가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 이게 대신 막아준 거야. 그 얘기야. 그래서 일제가 이걸 허용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원래 누가 막아야 돼? 일제가 막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열심히 막아주고 있는 거야. 물론 이 사회경제사학의 한계가 있어. 이게 이론론적인 역사가. 그러니까 생산력만 가지고 역사를 전개하는 건 잘못된 거야.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이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죠. 너무 물질 하나로만 밀고 간다. 뭐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자,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식민사학, 민족주의사학, 실증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 일제시대 때 역사연구 파트 4개를 다 배웠는데 어떤 것도 나올지 예상이 안 돼. 어떤 게 많이 나온다 예상이 안 돼. 물론 민족주의사학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사회경제사학도 실증주의사학도 다 많이 나와. 다 많이 나와. 식민사학도 많이 나오고. 일제시대 때 민족문화수호운동, 민족문화사 전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사연구 파트야. 아마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이것만 나올 거야. 기출이 여기서만 돼. 일제시대 민족문화사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뒤에 엄청 많이 남았어. 보세요. 정리를 좀 해줄 테니까. 종교 부분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종교, 예술 이 부분이에요. 일제시대. 근데 이 종교 부분은 종교의 탄압과도 관련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씩 해주면 개신교 이런 게 나오면 이 개신교에서 했던 활동들이 나와요. 뭐 YMCA, YWCA 이게 다 개신교와 관련돼 있죠. 기독교와 YMCA YWCA 이런 활동들 이게 다 개신교와 관련돼 있는 거고 이 개신교에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펼쳐요. 30년대 개신교 10계명 첫 조항이 뭐야? 내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당연히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천주교도 나오고 다 나와. 뭐 천도교. 그런 것들은 쭉 한번 읽어보면 되고 시험 문제 나올 때 학생들이 좀 곤욕스러워하는 게 있어. 그게 유교인데 유교. 뭐라고? 유교인데 이 유교 부분은 원래 구한말 때 되면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라는 게 있어. 성리학을 버리고 양명학 중심의 유교를 구현해내자. 이게 유교 구신론인데 일제시대 때는 이 유교를 친일화시키기 시작해. 일제가. 불교도 마찬가지야. 불교도 1911년에 뭐 사찰령 이런 거 만들면서 불교 종단을 친일화시키거든. 그래서 이제 한용운 선생님이 1923년에 21년에 조선 불교 유신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친일화되는 불교를 막아보려고 하고 뭐 이런 이제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종교와 일제 사이의 싸움, 종교 단체와 일제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데 유교 부분은 특이한 게 이 유학생들 그러니까 이 유생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를 하나 만드는데 이게 친일 단체가 하나 조직돼. 근데 이 친일 단체가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와. 왜 많이 나오는지는 난 모르겠어.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유생들을 중심으로 한 무슨 단체야? 친일 단체야. 이게 대동학회라는 단체야. 무슨 단체라고? 이게 1907년에 만들어지는데 구한말 때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게 잘 나와. 대동학회가. 그러니까 이건 안 배우면 대동학회가 뭐야 이러고 틀리는 거야, 그냥. 그다음에 성균관이 있었잖아요. 이 성균관의 이름을 경학원으로 바꿔. 일제가. 1911년에. 이것도 다 친일을 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친일적 단체로 변질되는 거지. 요 유교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종교 부분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얼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해커스 기본서를 쭉 한번 읽어 그냥. 빈출 정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해줄 수가 없어. 그냥 한번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예술인데 이 일제시대 부분의 예술은 문학이 있어. 문학. 근데 이 문학은 언제 배워? 국어 시간에 다 배워. 1920년대 국문학사의 동향 이런 거 배운다고. 막 카프도 배우고 그 다음에 동인지 나오는 것, 뭐 창조, 백조, 폐허 이런 게 20년대 나오는 것, 뭐 30년대에 가면 뭐 저항문학이 나오고
40년대로 넘어가면 막 친일 문학이 나오고 이런 거를 다 배우거든. 국어 시간에 훨씬 자세히 배워 국사 시간보다. 그러니까 국어 시간을 활용해서 그냥 이해해. 국사 시간에 별도로 하지 말고. 경찰 분들은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따로 봐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 경찰 되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경찰은 영어 시험이 일반 행정직보다 훨씬 쉬워요. 국사는 훨씬 어려워. 경찰 문제가 일반 행정직보다. 경찰은 당락이 한국사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 잘 새기라는 거야. 쉽지 않아. 경찰은 막 개수 찾는 문제 나오고 막 그래. 이거 잘 정리해놔야 돼. 근데 경찰 되실 분들 중에서 국어가 경찰은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선택 안 하신 분들은 따로 정리를 하라고. 그 다음에 연극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이 연극 부분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하나는 토월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뭐가 만들어져? 토월회. 이게 연극 단체야. 1923년에 조직된. 이것도 모르면 그냥 틀려. 토월회가 연극 단체다만 알면 맞출 수 있어. 그 다음에 1931년에 극예술연구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이거는 외우셔야 돼. 1931년에 만들어진 극예술연구회.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리고 이 극예술연구회에서 유치진의 토막이라고 하는 연극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유치진의 토막이라는 공연이 토막이라는 공연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연극 부분은 이 두 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음악 부분. 아니야 미술. 미술 부분은 딱 한 명. 장승업의 제자인 안중식이 시험 문제 잘 나와. 장승업의 제자인 누구? 안중식. 이 사람 잘 기억해야 돼. 장승업의 제자인 누구? 안중식이라는 사람. 이름 잘 기억해야 돼. 정말 많이 틀려. 그 다음에 저랑 이름 비슷한 이중섭. 알죠? 소. 이 두 분이 시험 문제 나온 거야. 미술 부분에서. 안중식, 이중섭. 둘 다 중자야. 알겠어? 중. 중. 중식이, 중섭이, 중석이. 그 다음에 영화 부분에서는 나홍규의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상영이 돼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예요. 나홍규의 뭐? 아리랑. 이게 몇 년에 상영됐느냐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 1926년. 나홍규의 뭐? 아리랑. 이게 몇 년에 상영됐다? 1926년에 상영됐다. 이렇게 해서 예술 부분을 정리해놓고 문학 부분이 가장 볼륨이 큰데 이 문학 부분은 국어 시간에 정리를 하는 게 좋아. 국사 시간에 정리해봤자 파편적이 되니까 국어 선생님한테 정리를 쭉 하는 대로 국어 그 책의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 자, 이렇게 해서 민족문화 수호운동을 다 끝냈습니다. 일요일에 뭐로 만나보는 거야? 뭐로? 현대사로 만나는 거야. 알겠어? 끝내겠습니다. 인사하고 오늘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우리 설날은 아니지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해줄 수 있잖아요 서로. 자, 차렷. 상황의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